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Sound right, boy. Aloha. Aloha.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하와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식 로꼬모꼬 한번 만들어봤어요. 즐겁게 봐주세요. 재료는 양파 필요하고요. 버터하고 식용유, 버섯. 그리고 여기 베이리브스, 월계수잎 필요해요. 그리고 비프스톡, 밀가루, 케찹, 와인, 햄버거 패티 필요하고 소금, 후추랑 꿀은 간 보고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재료 손질할게요. 양파 썰고 버섯도 썰고 준비해 볼게요. 어차피 볶을 거라서 아주 작게 썰진 않아도 돼요. 이제 버섯을 썰어 볼게요. 버섯은 요리하고 나면 너무 얇게 썰면 부피가 더 줄어들어서 너무 얇지 않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버섯을 넣으면 소스에 버섯 맛이 배어서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써는 거는 재료 써는 건 다 했고요. 볶아서 소스 만들어 볼게요. 양파를 먼저 볶아 볼게요. 버터하고 오일하고 같이 쓰는데 이유는 버터로 볶으면 풍미는 좋은데 너무 빨리 타요. 그래서 식용유를 좀 섞어주는 거예요. 양파를 넣어서 볶을게요. 버섯을 넣고 볶을게요. 버섯이 되게 많아 보여도 이게 볶고 나면 숨이 죽어서 줄어들거든요, 부피가. 계속 볶아주시면 돼요. 밀가루를 넣고 농도 조절을 이게 하는 거예요. 너무 묵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밀가루가. 그래서 밀가루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밀가루가 좀 익으면 육수를 넣을 거예요. 비프스톡 좀 넣고 이게 없으면 고체로 된 거하고 물로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찹이랑 와인 그리고 육수 넣고 월계수잎을 넣어줄게요. 하나나 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제가 한 거 없고 다 닐리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와이 오면은 음식이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닐리가 준비한 이 가정식 노꼬모꼬 그리고 또 가정식 노꼬모꼬가 아니라도 노꼬모꼬는 여러분들 입에 맞을 거예요. 거의 95% 이상 성공해요. 이게 보이죠? 햄버거 패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박 스테이크, 뭐 햄버거 스테이크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하와이로 넘어와서 이제 로꼬모꼬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로꼬모꼬는 하와이 사람들, 하와이 로컬들의 어떤 정국민적 그런 그 메뉴고 음식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을 먹는 그리고 좋아하는 캐주얼 게 음식인데 오늘 이제 닐리가 이렇게 닐리만의 어떤 그 가정식 로꼬모꼬를 만드는데 저도 한번 이제 한번 오늘 오랜만에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맛있어. 일단은 이게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소스입니다. 그리고 소스고 이 소스랑 이 계란 노른자랑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그게 또 입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드실 때 계란 노른자랑 이렇게 비벼서 이 소스랑 이렇게 먹는 거 놓고 먹고 이렇게 먹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와이가 좋은 건 여러분 이 식문화 중에 밥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나 이제 어른들 뭐 이런 거 불편하실 텐데 요건 식사는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와이 오시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꼬모꼬는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맛있어요? 오늘 맛있는데? 오늘 이거 꼭 그 영상 더보기에 레시피 좀 한번 올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려면 뭐 요리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하와이 살면서 그냥 어떤 저희가 해먹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거지 정말 그 요리 레시피나 이런 거는 사실은 요리 잘하시는 이제 셰프나 뭐 유명한 분들 받아보는 게 좋을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그냥 가정식 욕고 먹고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따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닐리가 이렇게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땡큐 닐리. 오늘 로꼬모꼬와 함께 할 디저트는 버터무치예요. 재료는 우유, 설탕, 계란, 그리고 모찌코 가루, 코코넛 밀크, 버터,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엑스트랙트, 소금, 그리고 코코넛 가루예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루하고 액체류 섞어서 구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베이킹 파우더, 이거는 한 박스 다 넣을 거예요. 설탕 넣고요. 설탕은 저는 한 컵 반 정도 넣는데 이거는 조절하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는 액체류 할 거거든요. 계란, 바닐라를 넣을게요. 네, 액체류가 잘 섞었으면 여기 이렇게 다시 가루 있는데 함께 섞어줄게요. 다 된 거를 여기 기름칠한 팬에다가 전 버터를 발랐거든요. 이렇게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에 코코넛 가루를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미국 오븐이라 350도에서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자, 집에서 만든 이제 모찌. 이게 뭐죠, 정확하게? 닐리님? 버러모찌요. 버러모찌.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만들 때부터 냄새가 아주 그냥 저를 아주 사로잡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찰떡 같아 진짜. 모찌가 어차피 우리 찰떡이라고 했잖아. 왜 그런. 한국 생각하면 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네. 오랜만에 집에서 쉬면서. 땡큐.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하와이 생각났을 때 로코모코와 버러모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마루미도와.